안녕하세요. 보드마스터 박세희입니다. 오늘은 봉제인형 우화 소개시켜 드릴게요. 봉제인형 우화는 2인부터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협력형 모험 게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꼬마의 봉제인형이 되어 침대 아래 도사리고 있는 악당들로부터 꼬마를 지키는 임무를 맡습니다. 게임 구성물입니다. 이야기책 1부, 보조 게임판 1개, 캐릭터 카드 6장, 악당 카드 12장, 발견 더미 카드 40장, 물품 카드 47장, 미로아 카드 29장, 환경 카드 7장, 상태 카드 34장, 잠 카드 10장, 참조 카드 4장, 봉제 인형 말 6개, 악당 말 17개, 주사위 35개, 주사위 주머니 1개, 단추 15개, 손뭉치 조각 32개, 하트 조각 16개, 목표 표식 4개, 미로아 표식 4개, 책갈피 표식 1개, 빨간 수레 표식 1개, 기차 표식 1개, 문 표식 1개가 있습니다. 게임 준비입니다. 각 참가자는 봉제인형 캐릭터 카드 1장과 그와 일치하는 봉제인형 말을 선택하여 가져오고 5개의 손뭉치 조각을 가져와 밝은 면이 위로 향하게 하여 캐릭터 카드의 손뭉치를 놓는 자리에 놓습니다. 7가지 색상의 주사위가 있는데요. 설명서에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는 주사위는 주황색에 가깝고 보라색이라고 되어 있는 주사위는 분홍색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이 있는 플레이어들의 대비를 돕기 위해서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빨, 노, 파, 초, 보 5가지 색상의 주사위를 모두 주머니에 넣고 손뭉치 흰색 주사위와 검은색 위협 주사위는 게임에 참여하는 봉제 인형 수보다 한 개 더 많이 주머니에 넣습니다. 물품 카드를 섞어 더미를 만들고 미로아 카드를 섞어 더미를 만듭니다. 두목 악당 카드는 설명에 따라 더미를 만들고 첫 번째 게임에서는 두목 악당 카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잠 카드 더미는 깨버렸어요 카드 한 장과 무작위로 뽑은 잠 카드 두 장을 섞고 이 카드들을 위에 남은 잠 카드를 앞면이 보이지 않도록 쌓아놓습니다. 나머지 상태 카드, 손뭉치 조각, 하트 조각 등을 주변에 놓습니다. 이야기책을 테이블 가운데 놓고 그 오른쪽에 보조 게임판을 놓습니다. 첫 번째 책 지킴이가 될 플레이어를 선택하고 선택된 플레이어에게 책갈피 표식을 줍니다. 그 플레이부터 시계 방향으로 차례를 진행합니다. 게임 진행입니다. 이야기책에서 이야기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야기의 시작 페이지를 열어 첫 번째 단락을 읽습니다. 만약 이 게임을 처음 진행한다면 첫 번째 이야기 꼬마의 커다란 새 침대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책 지도 읽는 방법입니다. 탐색 난이도. 이 표시는 지도 탐색에 성공하기 위한 목표 숫자로 4부터 8까지가 있습니다. 색깔 선을 지나 이동하려면 플레이어는 선의 색깔과 일치하는 즉 지금의 경우는 초록색의 주사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봉제 인형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미로아 표시가 있는 자리에는 미로아 표식 토큰을 올려놓습니다. 봉제 인형이 미로아 표식이 있는 칸에서 이동을 시작 또는 종료하거나 칸을 지나가면 해당 표식을 버리고 차례를 진행 중인 플레이어의 왼쪽 플레이어가 미로아 카드 한 장을 뽑아 소리내어 읽습니다. 카드는 보통 봉제 인형에게 어려움에 처한 장난감을 도울 것인지 선택하게 하는데요. 이때 선택을 하기 전에는 절대 결과를 읽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흥미로운 장소 칸에서 이동을 시작 또는 종료하거나 칸을 지나가면 이야기책에서 일치하는 항목을 읽습니다. 그런 다음 별도로 지시되어 있지 않는 한 차례를 계속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기호는 한 번만 탐색할 수 있지만 특별한 마크가 함께 그려져 있는 기호는 여러 번 탐험할 수 있습니다. 봉제인형 말은 이 표식이 있는 칸이나 이 칸에 상하, 좌우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인접한 칸에 놓을 수 있습니다. 악당을 조우할 때 악당말은 이 칸이나 이 칸의 인접한 칸을 통해 게임에 들어오게 됩니다. 단추 모양의 노점상 칸에 있거나 인접해 있는 플레이어는 물품 카드 더미에서 4장을 펼치고 그중 한 장 이상의 카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져오는 카드당 단추 1개 또는 물품 카드 1장을 버립니다.
네 차례 행동입니다. 첫 번째, 주사위 뽑기. 주사위 주머니에서 주사위 다섯 개를 뽑아 자신의 앞에 놓습니다. 두 번째, 손뭉치 찾기. 뽑은 주사위 중에 흰색 주사위가 있다면 흰색 주사위를 굴립니다. 주사위를 굴려 나온 결과값이 자신의 봉제 인형이 가지고 있는 손뭉치 수보다 크거나 같다면 해당 주사위를 버린 주사위 더미에 버리고 손뭉치 한 개를 얻습니다. 만약 흰색 주사위를 여러 개 뽑았다면 더 높은 결과값을 얻기 위해 여러 개를 한꺼번에 굴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놓기. 뽑은 주사위 중에 검은색 주사위가 있다면 검은색 주사위를 모두 위협들에게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놓습니다. 네 번째, 행동 수행하기. 이동입니다. 원하는 색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자신의 봉제 인형을 주사위 결과값 이하의 칸수만큼 이동합니다. 사용한 주사위는 효과를 적용한 후 버립니다. 빨간색 주사위는 근접 공격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이때 플레이어는 근접 무기를 장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초록색 주사위는 원거리 공격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이때 플레이어는 원거리 무기를 장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노란색 주사위는 탐색에 사용됩니다. 탐색을 하려면 노란색 주사위 1개 이상을 굴려서 주사위 결과값이 목표 탐색 숫자보다 크거나 같으면 물품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물품 카드를 뽑으면 공용 물품을 제외하고 자신의 봉제 인형에 장착하거나 다른 플레이어에게 줄 수 있지만 같은 부위에 물품 카드 두 개를 장착할 수 없습니다. 파란색 주사위는 고유 행동이 없으므로 이동 주사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보라색 주사위는 조코로 사용하여 아무 색의 속성 주사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 사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룰북을 참고해주세요. 자신의 차례에 주사위를 사용하는 대신 한 개를 선택하여 손뭉치 옆 보관칸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된 주사위는 자신의 나중 차례 중에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격려는 자신의 차례에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을 선택하고 자신의 아무 색의 주사위 한 개를 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손뭉치 한 개를 주거나 상대방의 캐릭터 카드 위 보관하는 곳에 주사위 한 개를 줍니다. 기술 테스트는 스토리에 때때로 수행 가능한 기술 테스트가 주어지기도 하는데요. 표기된 주사위 1개 이상을 사용하여 주사위 결과값이 목표 숫자보다 크거나 같으면 통과 효과를 얻게 되고, 만약 목표값보다 작다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때때로 수행 가능한 단체 임무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러 명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차례에 알맞은 색 주사위를 굴린 다음 단체 임무 트랙에 놓고 단체 임무 트랙의 주사위 눈의 앞개가 해당 임무의 목표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면 트랙의 주사위들을 버리고 임무의 통과 효과를 적용합니다. 조커 주사위인 보라색 주사위가 있다면 주사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술 테스트와 달리 단체 임무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행동 수행하기를 마쳤다면 남아있는 주사위를 모두 버립니다. 활동 중인 악당이 있다면, 그리고 위협들에게 있는 주사위 개수가 활동 중인 악당의 수보다 많거나 같다면 악당이 차례를 진행합니다. 봉제 인형과 동일하게 트랙에 있는 검은색 주사위 굴리기, 이동하기, 공격 목표 대상 정하기, 공격하기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이때 봉제 인형이 자신의 손뭉치를 모두 잃으면 해당 봉제 인형은 쓰러지게 됩니다. 상태 카드, 단추, 하트는 모두 버립니다. 잠 카드 한 장을 공개하고 공개된 결과에 따라 효과를 적용합니다. 쓰러진 봉제 인형은 어떤 행동도 수행할 수 없고 계속해서 자신의 차례를 갖지만 자신의 차례에서는 흰색 주사위를 굴려서 손뭉치 찾기 단계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악당이 한 번씩 활성화되면 위협들에게 남아있는 검은색 위협 주사위를 모두 버리고 버린 주사위 더미에 있는 모든 주사위를 주머니에 다시 넣고 다음 플레이어 차례로 진행합니다.
게임 종료입니다. 모든 봉제 인형이 쓰러진 상태라면 플레이어들은 패배하게 되고 게임은 종료됩니다. 만약 봉제 인형들이 이야기책의 지시에 따라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플레이어들은 승리하게 되고 게임은 종료됩니다. 여기까지 봉제 인형 5화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보드마스터 박쌤이었습니다.